제가 2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도 12월 11일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출장을 가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게 됐는데 그 비행기는 강릉을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였습니까?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김포공항이 이제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강릉에서 이륙한 지 10분 만에 대관령 상공에서 비행기가 북한의 고정관첩에 의해 가지고 하이제킹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39명의 그 증언에 의해서 너무나 생생한 그 증언에 의해 가지고 국제적십사위원회가 북한 당국에게 칼 앞북 미개한 11인들을 당장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전문을 북한 당국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아버지와 11명이 북한의 강제 억류가 되어 있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아주 그 비극적으로 가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나타나게 됐었고 그 영향이 이제 저한테 그리고 저희 여동생한테 이제 가게 되는 아주 그 비극의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어디 계셔? 언제 와? 어디 계셔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어머니는 이제 납치당했다는 얘기는 하지는 못하고 너희 아버지는 지금 MBC PD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출장 중이고 크리스마스 때면 돌아오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늘 말로써 위로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됐었죠. 그래서 젖병을 물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쁜 자식을 놔두고 그 자식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 고통이. 누군가 나를 끌고 가서 내 자식을 못 보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69년대 납치당한 내 아버지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거를 과거의 사건이라고 해서 종결 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국제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한 개인의 어떤 그 힘이 약하고 하다 보니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해 나가면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나 또한 이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가해자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죠. 50년이 됐지만 아직도 저희 아버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